구독과 좋아요. 안녕하세요. 솔트몬입니다. 여기는 공덕역 바로 앞에 있는 롯데 시티 호텔인데요. 전망이 이렇게 도심 전망이 보여가지고 되게 시원하네요. 대신에 유리창은 좀 더럽습니다. 여기는 스탠다드 룸인데요. 오늘은 평일이라서 6만 원 정도에 예약했어요. 6만 얼마? 뭐 달러로 한 57불 정도였고요. 침대가 좀 너무 아담하죠? 하지만 2인이 그냥 지내기에는 나쁘지 않아서 이따가 진아 씨가 오기로 했습니다. 친구분이요. 아, 그리고 좋은 거는 뭐 방은 그렇게 크진 않지만 욕조도 있고 있을 건다 있더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공덕역이랑 바로 가까워서 위치가 되게 좋았어요. 교통이 편리했거든요. 자, 일단 솔트몬이 좋아하는 슬리퍼가 있습니다. 기왕이면은 일회용품 안 쓰려고 노력하긴 하는데 어쩔 수 없이 또 필요할 때도 있잖아요. 그리고 가운, 샤워 가운도 샤워하고 나면 의외로 되게 유용하잖아요. 이쪽에서 본, 입구에서 본 침대 모습입니다. 크진 않죠? 네. 그치만 전망도 괜찮고요. 나름 마음에 들어요. 가격이 또 저렴하니까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욕조. 욕조가 없는 객실이 많잖아요, 서울 시내에는. 그래가지고 이렇게라도 욕조가 있고 되게 깔끔한 편입니다. 샤워기 따로 있고 저기 안쪽에 샤워젤이랑 샴푸랑 컨디셔너 보이시죠? 그리고 세면대는 이렇게, 그리고 화장실 이렇게 있습니다. 아, 그리고 입구에 저렇게 커다란 거울이 있어가지고 거울 보기도 되게 편하더라고요. 여기 들어오는 입구에 세븐일레븐이 바로 프론트 앞에 있고요. 그래서 지금 간식을 사러 나갈 예정입니다. 하지만 세븐일레븐보다 지하에 롯데 프리미엄 마켓이 좋았고요. 4층에는 수영장이랑 체력 단련실, 피트니스가 있었습니다.